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 책방에서 소개해 드릴 작품은 김명희 작가님의 붉은 해변이라는 작품인데요. 낭독에 앞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작가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밟고 서서 웃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안전한 땅은 교과서에 기록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몇몇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매우 평범한 과거 그날의 이웃집 남편과 아이들과 아내와 늙은 부모, 그들의 희생도 땅에 묻히고 그 값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누리고 있는 평화이고 안락함이라는 점.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된 이후 정전까지 인천 월미도를 포함해 애통하게 희생되신 모든 영령들께 감사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부디 고통 없는 저 하늘에서 평화롭게 영면하시길 이라고요. 작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작가님의 의도가 이 글을 들으시는 구독자님들께 충분히 전달되어지길 바라며 본문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눈 감으시고요.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붉은 해변. 김명희. 안돼, 이두 영가는 못 살아. 무당의 첫 마디였다. 네, 다른 곳에선 어느 정도는 맞는다고 하던 진숙의 말을 끊고 무당이 여자 사진을 내던지며 점상을 엎어버렸다. 어느 미친 무당이 그딴 소리를 신이나 제대로 받았대? 이 궁합이 맞으면 내 손에 장을 짖어 장을. 서보살이 신경질적으로 부채를 흔들다 팽 돌아 앉았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못 산다니까. 눈썹을 치울리며 신경질적으로 담배 불을 붙이는 서보살. 저기 궁합이 안 맞아 못 산다고. 진숙이 입술을 머뭇거렸다. 서보살이 담배 연기를 한 모금 길게 마시더니 후 내뱉었다. 다른 데서는, 아, 글쎄, 우리 장군님이 이 둘은 궁합이 안 맞아. 설사 맺어줘도 얼마 못가 사네 못 사네 할 거야. 몇번 말해 알아들어? 아무리 죽은 귀신들이라도 서로 이상형도 있고 사주궁합도 봐야 하는 거요. 속궁합은 없는 줄 알아? 다 있어. 무조건 그렇게 어물쩐 굴비역도 대충 엮어 치우는 게 아니야. 집안에 줄초상 치르고 싶어? 진숙은 난감해 아랫입술을 잘근거리다. 가방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너 지금 우리 장군님을 간보는 거야? 용하다 해서 물어 물어 찾아온 점집이었다. 이 영가, 그냥 곱게 죽은 게 아니잖아? 내말 틀려? 진숙은 대꾸할 기운이 없었다. 바쁜 주말 장사를 몸이 불편한 엄마와 남편에게 맡기고 나온 게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흉하게 죽은 귀신이 짝 얻기가 쉽겠어? 진숙이 문지방을 나서려는데, 모당 말이 날아와 진숙의 목을 졸랐다. 그녀가 보살을 돌아봤다. 생각해봐. 너 같으면 그렇게 일그러진 남자랑 무서워서 살겠냐? 산 사람만 배우자 따지는 게 아니오. 귀신들이 더 따져. 알어? 언뜻 보아, 70줄의 보살. 오늘 이게 벌써 몇 번째 점집인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쩌긴 뭐 어째. 내가 영가천도 하는 곳마다 찾아봐야지. 사주궁합 아주 잘 맞는 참한 영가 찾아서 연락할 테니 가 있어. 이 여자는 대가세에서 살다가도 도망가겠다. 영혼도 산 사람들도 똑같어. 이혼도 하고 부부싸움하다 집도 나가고. 아이고, 한번 잘못 맺어봐봐. 밤마다 너한테 찾아가 당장 이혼시켜달라고 지랄들을 해대지. 얼마나 들볶는줄 알아? 암튼, 이아가씨연분 아니오. 죽긴 곱게 죽었네. 그럼 뭐래, 연분이 아닌걸. 네, 기다릴게요. 법당 문 앞에 섰던 진숙이 돌아가려 마루로 나섰다. 그 뒤를 서보살이 바짝 따라붙다 코를 큼큼 거린다. 아까 네가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탄내가 나. 아, 머리 아파 죽겠어. 진숙이 선체로 머뭇거렸다. 서보살이 진저리를 치며 한 마디 더 던졌다. 불에 타 죽었지. 불 중에서도 예사불이 아니야. 문간에 서서 진숙과 보살 눈이 마주쳤다. 아, 어, 뜨거워. 진숙을 보던 서보살이 순간 마루에서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다. 엄마, 나 너무 뜨거워. 뜨거워 죽겠어, 엄마. 으으으... 순간, 서보살 입에서 나온 음성은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였다. 보살이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더니 내 발로 기어 마루 끝으로 가 양은 물주전자를 들고 나발을 불었다. 오래 전 그날 어린 외삼촌이 저랬을까? 진숙은 섬뜩해 두 발쯤 물러나 벽면에 기대섰다. 주전자 꼭지를 입에 물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는 서보살. 그녀 목에 걸린 열돈쯤 되는 순금 목걸이가 물에 젖어 더 번쩍였다. <laughs> 물배를 채우듯 물을 마신 그녀가 거나하게 트림을 했다. "헤으. <laughs> 불에 타고 목이 타게 죽은 귀신이구먼. 엄청 뜨거웠다고 하네. 소변 보듯 마루에 웅크려 앉았던 서보살이 진숙을 노려보았다. 그녀 눈에 핏발이 어렸다. 근데 이게 대체 뭔 불이여? 불에 타 죽은 귀신 나도 많이 겪었지만 살다 살다 이런 불은 처음이네. 진숙은 두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며 등골이 오싹했다. 진숙은 도망치듯 점집을 빠져나왔다. 골목으로 나온 진숙은 정신이 혼몽했다. 꾸물거리던 날씨는 어느새 말끔히 개어있었다. 비좁은 골목길, 사선으로 비켜드는 햇살이 눈부셨다. 1 0미터쯤 되는 골목을 걸어나가는데 누군가 자신의 발목을 콱 움켜잡을 듯 등골이 오싹했다. 내려다보면 자신의 발목에 불에 탄 검은 손가락 자국이 묻어 있을 것만 같아 외면하며 걸었다. 강한 공포를 느낀 진숙은 급기야 그 골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손가방을 든채 쫓기듯 뛰기 시작했다. 골목을 벗어나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야 진숙은 숨을 돌리며 전화기를 봤다. 부재중 전화가 세 통이 찍혀 있었다. 진숙은 버튼을 눌렀다. 왜안 와? 아직 멀었어? 지금 가. 뭐래? 가서 말할게. 아, 피곤해. 진숙은 어두운 얼굴로 횡단보도를 건넜다. 숭이 로타리 쪽에서 월미도행 23번 버스에 올랐다. 토요일, 월미도 선착장. 진숙이 버스에서 내려 가게를 향해 걷는데, 멀리서 안데스 민속음악단 쿠스코의 연주가 초연하게 들려왔다. 진숙은 그것을 서글픈 바람의 노래라고 불렀다. 왔네. 진숙이 혼잣말을 하며 걸었다. 서글픈 바람의 노래 엘콘드르파사는 진숙이 특히 좋아하는 음악이었다. 안데스 지방 사람들은 콘도르라 불리는 거대한 검은 독수리를 숭배한다고 했다. 쿠스코 악다는 그 옛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인디언들이 모닥불 주위를 돌듯 격동적인 춤을 추며 월미도 광장을 돌았다. 진숙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마리 불새처럼 몸속 깊이 침잠했던 뜨거운 슬픔이 분출하는 기분이 들곤 했다. 그 느낌은 어느 정도 불길했고 적당히 주술적이었다. 그쯤이었다. 진숙은 밤이면 악몽을 꾸었다. 그녀는 꿈에서 검은 새들을 무수히 보았다. 진숙이 꿈에서 보는 새들은 항상 하늘과 땅두 곳으로 나이었다 진숙의 꿈에서 사는 그 검은 새들의 노래는 아름답지 않았다. 괴기스럽고 암울한 소리였다. 특히 땅에 속해 있던 붉은 새들은 춤을 추는 것 같았지만 춤은 아니었다.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노래소리도 아니었다. 두 부류의 새들은 각각 소리가 달랐다. 허공 쪽 검은 새들은 일정하게 날며 낮고 긴 울음이었다. 그것은 빠른 모토 소리 같기도 했고, 회전하는 거대한 풍차 소리 같기도 했다. 허공을 나는 불새들은 한 곳을 향해 줄지어 날았다. 땅에서 춤을 추는 듯 보였던 불새들은 움직임이 산만했다. 곳곳에서 뒤엉켰고 일부는 어딘가를 향해 내달리기도 했다. 그 모습은 몹시 불규칙했고 제각각이었다. 땅위 불새들은 모두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것이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누구를 부르는 것인지는 진숙도 정확히 알수 없었다. 음성은 정확하지 않았다. 약간의 동력음이 들렸고 흑백 영사기처럼 형상들만 움직였다. 땅에 물이 지은 새들은 뭔가에 쫓기듯 긴박했다. 꿈속에서 흐릿하게 들리는 소리는 뾰족하거나 치명적이었다. 꿈을 꾸면 항상 내용은 동일했다. 어둠이 가득한 벌판에서 그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진숙은 그 꿈을 잊고 있다가도 안데스 음악이 들려오면 자신도 모르게 그 꿈이 떠올랐다. 그럴 때면 묘한 불길함과 처연함으로 독한 약물에 취한 듯 몸이 늘어져 가게문을 일찍 닫고 쉬어야 할 때도 있었다. 늦더위도 어느 정도 꺾인 9월 6일 월미도 관광객이 유독 많았다. 인천 광역시와 중구청이 주최하는 제68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 행사 예행연습까지 겹친 주말이라 해변 상가들은 덩달아 손님들로 북적였다. 기념관까지 생긴 후 행사는 갈수록 거대하고 화려해 구경꾼들이 몰렸다. 조금 떨어진 작은 광장에서도 다른 행사가 한창이었다. 진숙도 이미 아는 행사였다. 언제부턴가 인천 상륙작전 전승기념식이 있을 때면 의뢰의 따로 모이는 단체였다. 같은 장소 다른 무리 진숙은 횟집 손님이 없을 때면 문밖에 앉아 양측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들어가 매운탕 거리를 다듬 꺼냈다. 광장 입구에 작은 행사 현수막이 보였다. 진숙은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잠시 그쪽을 응시하다 발걸음을 옮겼다. 진숙의 친정 엄마 덕자와 진숙의 남편 찬영은 두 명의 아르바이트생들과 뛰듯이 서빙하고 있었다. 덕자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다. 그녀가 한 발씩 옮길 때마다 육중한 지구가 반쯤 기울다 제자리로 오듯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장모님, 뜨거운 곳은 놔두세요. 제가 할 테니. 불안한 몫은 보는 이들의 문제일 뿐, 덕자 본인은 크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찬영은 장모의 그런 모습이 위태로워 수시로 그녀가 든 쟁반을 대신 받아들었다. 문소리가 나자 찬영이 입구를 돌아봤다. 어서오세요! 어, 당신이구나. 진숙은 식당으로 들어서며 카운터에서 즉시 앞치마를 챙겨 수족관 쪽으로 갔다. 매상이 좀 올랐는지 하늘색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활어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진숙이 수족관 산소량과 적정 온도를 한번더 체크하고 주방으로 향했다. 덕자가 매운탕용 쑥갓을 다듬다 딸을 반겼다. 왔냐? 내가 좀 늦었지? 아니야. 손님들 여적 없다가 방금 전부터 몰려온 거요. 간건 어찌 됐어? 나숨좀 돌리고, 알았어, 음료수라도 마셔. 사이다를 마시며 진숙이 식당 벽에 걸린 대형 거울 쪽으로 무심히 시선을 돌렸다. 거울 속에 많은 테이블이 보였다. 무심코 거울을 보다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여든살쯤으로 보이는 노인의 뒷모습은 한눈에 보아도 늦여름 옷차림이라 보기엔 이상했다. 노인은 얼굴을 모자와 목도리로 꽁꽁 싸맸고 거기에 목티를 입고 있었다. 진숙은 거울 속 노인의 등을 보고 누군지 알았다. 진숙이 동만을 향해 크게 외쳤다. 동만 아재 오셨네요. 동만은 종종 진숙의 식당에서. 기니를 공짜로 해결했다. 그날도 동마는 구석진 테이블에서 노숙자처럼 점심을 얻어먹고 있었다. 동마는 진숙과도 눈을 잘 마주보지 않았다. 밥더 드려요? 이것도 많구먼. 진숙이 마신 컵을 내려놓으며 덕자를 향했다. 다리는 괜찮아? 힘든 일은 조서방한테 시키랬잖아. 엄마,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이젠 수술로도 안 된다잖아. 아구, 걱정 마어 욕갓 것 조금 한걸 가지고 뭘. 약은? 먹었지. 애미, 걱정 마. 한 무리의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어서오세요. 찬영은 급히 주문을 받았고, 횟감을 손질했다. 그들이 남루한 행색으로 점심을 먹는 동만을 지나쳐 넓은 예약석에 쭉 둘러앉았다. 일행들은 아까 진숙이 본 광장 행사에 온 사람들 같았다. 대부분이 6, 70대였다. 그들은 내내 시끄러웠다. 역시 인천하면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지. 이순신 장군과 맞먹는 멋진 영웅. <laughs> 자, 우리 거국적으로 건배 한번 합시다. 모두 잔들 채워요. 제 68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 그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술자리는 화로회가 여섯 마리째 들어가도록 흥분의 도가니였다. 동만이, 신경질적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다. 멀리 주방에서 덕자가 동만을 보았다. 야 만약 그때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천상륙작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지금 어떻게 됐겠냐 이겁니다.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뭔가에 욱했는지 동만이 두 주먹을 붉은 쥐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덕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이쪽을 향해 외쳤다. 오라버니 동만이 목도리 속에 쌓인 초치한 눈길로 덕자를 봤다. 덕자가 눈을 찡긋했다. 그냥 밥 두시오. 내말 들을 거죠. 동만이 주춤되다. 덕자 만류의 풀죽은 아이처럼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일행은 시끌벅적 건배 제의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하하하 <laughs> 하 우리 메가더 총사령관은 살아있는 영웅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감사하며 살아야 해. 인천 사람은 어떻고 여기 월미도도 그렇고 자유공원도 그렇고 사실 메가더 덕분에 먹고사는 사람들 많지. 은인이야 은인. 맞습니다. 우리와 미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형제요 동지여야 합니다. 옳소. 올해는 역대 가장 성대한 행사가 되겠던데요. 대단해요. 예, 야 예, 나는 말이야. 그 메가더 장군의 나이방. 응? 그, 그, 나이방이. 언제 봐도 죽인단 말이오맞어 사내 중에 사내지. 우린 써도 그렇게 폼이 안 나. 대급박 자체가 다르니, 뭐. 야, 야, 이구 무식하게. 나이방이 뭐냐, 나이방이. 전문용어로 레이벤이라고 하는 거야, 임마. 하하하하. 여자들이 우리 메가도 장군의 그거에 오짐을 질질질일 만큼 멋졌지. 야, 임마, 넌또 대급박이 뭐냐? 아유, 저놈, 하이튼 이제 말좀 가려라, 임마. 하하하하, <laughs> 무슨 또 그렇게 오줌까지지렸다고 하여튼, 뻥두. 에이구, 야, 짜샤, 술이나 마셔, 임마. 그들은 주거니, 받거니, 몇 순배 술잔들이 오갔다. 동만이 밥술을 뜨다. 여러 번 그들을 뚫어지게 봤다. 진수가 소주 한 병만 다오. 진숙이 반대편 테이블에서 쟁반 들고 주방으로 뛰다가 외쳤다. 아재, 안 돼요. 엄마가 드리지 말랬어요. 거참, 아한 병만 줘. 돈줄 테니. 아재, 누가 돈 때문에 그래요? 이따 저녁에 드릴게. 지금 우리 바쁜 거안 보여요? 점심을 다 먹은 동만은 진숙의 말에 밖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혼이 나갈 지경이었다. 진숙은 서둘러 간판불을 끄고 잠시 문 밖을 내다봤다. 낮에 성황을 잃었던 광장은 폭탄을 맞은 듯 썰렁했고, 쓰레기만 뒹굴었다. 식당 밖은 여전히 네온사인들이 반짝였다. 월미도 야경을 구경하는 관광객들은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찬영은 덕자와 카운터에서 하루 매상을 정산 중이었다. 찬영이 뭔가 안 풀리는지 머리를 극적였다. 여보, 이것 좀 봐줘. 난할 때마다 숫자가 안 맞아. 찬영이 수족관 화어 상태를 살피는 진숙을 불렀다. 소방관인 찬영은 휴무일에만 잠시 횟집하는 아내를 도왔다. 덕자는 늘 식당에 나왔으나 진숙이 힘든 일은 못하게 했다. 장모님 오늘 고생하셨는데 이 사람과 사우나라도 잠시 다녀오세요. 당신도 참. 엄마 사우나 안 가시는 거 잊었어? 아참 그렇지. 아이 내 정신 좀 봐. 이제 곧 80을 바라보는 덕자는 오래전 다친 후로 평생 누구에게도 상처를 보이기 싫어했다. 대중 사우나를 안 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그녀의 왼쪽 허벅지는 아랫배살이 둘러붙어 양쪽 다리 길이가 작작이었다. 덕자는 그날 일을 딸에게조차 말하기를 무척 꺼렸다. 덕자는 그 일을 말한 날에는 꿈자리가 사나워 종채 말하지 않았다. 진숙은 그래서 더 깊이 묻는 일이 없었다. 그냥 대부분 짐작으로 대충 알 뿐이었다. 새 식구가 한시름 놓고 쉬는데, 누군가 술에 취한 듯 비틀대며 횟집으로 들어섰다. 진숙은 간판불도 껐는데 늦은 시각에 누군가 싶어 입구를 봤다. 아직 안 갔구먼. 오늘 장사는 좀 됐는가? 동만이 다시 나타났다. 진숙이 다시 목청을 크게 외쳤다. 동만아제, 어디 다녀오세요? 동만이 말없이 한쪽에 걸터앉았다. 여보, 거 살살 좀 말해. 옆사람 귀청 떨어지겠어. 찬영이 아내를 향해 정색했다. 조서방, 저녁반 어릴 때 다쳐서 크게 말해야 들려. 덕자가 피곤한지 하품하며 노인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오라버니, 안 더워요. 사람 없으니 겉좀 벗어요. 보는 사람 숨 막혀 죽겠소. 덥기는 내가 이게 한두 해야 덥게. 이젠 이골이 나서 이렇게 안 하면 흐전해. 오라버니, 술자셨소. 내가 낮에 안 줬더니 기어이 나가서 드셨네. 덕자가 천천히 일어나. 한쪽 다리를 절며 카운터 쪽으로 갔다. 화장지를 한쪽 손에 둘둘 감더니 그녀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술, 마셨지? 내가 낙이 그것밖에 더 있나? 덕자가 동만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그냥 그렇지 뭐. 세상 모두가 관심이나 있어. 우리끼리 매년 궁상 떠는 거지. 근데 자네는 왜안 와? 얼굴이라도 좀 보이지. 아, 그 마스크라도 벗든지 원, 웅얼웅얼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덕자가 방금 챙겨온 화장지 뭉치를 동만에게 건네며 신경질적으로 톡 쏘았다. 모이면 뭐해요? 누가 우리 억울함을 들어주기나 해? 그러니까 더 해야지. 우리가 이마저도 안 하면 그걸 누가 기억해. 자꾸 울어야 젖도 줄것아니오 진숙이 너도 열심히 좀 나와. 넌몇번 나오더니 요즘은 아예 안 나오더구나. 암만 바빠도. 네가 할 일은 해야지. 네 외삼촌 문제고, 네 외조부 문제다. 우리 모두의 문제여, 알아? 그게 눈 감고 귀 막고 외면한다고 사라질 일이냐? 진숙은 부끄러웠다. 죄송해요 아재. 저도 먹고 사느라 바빠서 먹고 사는 거 물론 바쁘지. 허나, 명심해라. 지금 이게 너랑 뭔일 같지? 진숙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다. 이건 바로 너희들 일이여. 요즘 세상에서는 안 일어날 것 같지? 우린 곧다 세상을 떠난다만, 장차 또 잘못된 억울함이 생기면, 그때는 넌 어떡할래? 그래서 이건 바로 너희들 문제인 거요. 알았어요, 아재. 다음에 꼭 나갈게요. 9월 되니 벌써 그날처럼 아침, 저녁 쌀쌀하네. 절기는 못 속여. 덕자가 건넨 화장지를 받아든 동만은 멈칫거리다 마스크를 벗었다. 흉측했다. 진숙은 몹시 놀랬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만아의맨 얼굴을 오늘 처음 보았다. 동만아제는 목선부터 얼굴로 이어진 피부가 뭉개놓은 찰흙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눈도 단죽구멍처럼 겨우 남아있을 뿐, 한쪽은 눈동자도 보이지 않았다. 동만 아재의 얼굴을 본 진숙의 심장이 두방망이질 했다. 동만은 공포 영화에 나오는 도련변이 괴물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눈썹도 없었고 귓바퀴도 수제비 반죽처럼 일부 형체만 겨우 남아 있었다. 입술 피부는 얼굴로 당겨 올라가 있었다. 목과 얼굴 피부가 유착되어 한쪽으로는 고개도 잘 돌아가지 않았다. 마스크를 벗은 동만은 말을 할 때마다 침이 흘렀다. 덕자가 미리 챙겨준 화장지는 다 이유가 있었다. 동만은 그 화장지로 삼키지 못해 흐르는 침을 연실 닦았다. 이럴 수가. 진숙은 동만 아지의 처참한 광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덕자가 딱한 듯 동만에게 물었다. 저녁은 자셨소? 아가, 저기서 막걸리랑 국밥 한술 떴어. 자네들이 우리 모임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어. 내가 오늘도 영안 좋았어. 동만은 잠시 앉았다가 집으로 간다며 가게를 나섰다. 진숙이 멀어지는 동만아재의 뒷모습을 보다 덕자에게 물었다. 엄마, 저 아재는 혼자야? 혼자지. 예전에 몸을 저렇게 다쳐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야. 딱해. 우리 오빠랑 동갑이잖니. 그래도 저리 살아있기라도 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 오빠는 그날 세상을 떠났는데. 저 오라버니 보면 우리 오빠 생각이 나. 지금 살아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싶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가슴만 쥐어뜯지. 찬영과 진숙은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냅킨과 젓가락을 채웠다. 근데 엄마 동만하지 말이야. 그래도 젊을 땐 서로 사랑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 장애인들도 결혼하잖아. 덕자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얘는 것도 다 사정마다 다르지. 저오아버니는 그때 다쳐서. 평생 남자 구실도 못해. 곁에서 마른 수저 위생 포장을 하던 찬영이 놀라 끼어들었다. 네? 아니 어쩌다가요? 어쩌긴뭘 어째? 어릴 때 사고로 하체가 홀랑 다 졸아 붙었지. 발등부터 사타구니까지 다 익어서 형체만 겨우 남았어. 그땐 동네 어른들이 모두 저 오라버니 못 산다 했지. 저만큼 걸어 다니는 것만도 기적이야. 나나 저 오라버니나 이게 어디 사람이 사는 거냐. 아주 딱해 죽겠어. 세상에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근데 엄만 왜 내게 그날의 일을 자세히 말안 해? 그 끔찍함을. 너에게까지 세세히 말해 뭐하냐? 난 악몽 꿀까봐 못해. 그 놈들은 인간도 아니오. 속병 생기니까 우리가 이젠 서로 더는 묻지도 않고 자꾸 잊으려 했쓰며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 있는다고 잊힐 일이냐? 우린 산 송장들이여.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다. 근데 너, 낮에 간 일은 어찌됐어? 보살이 뭐라든. 엄마, 그 보살, 용하긴 하더라고. 날 보더니, 막, 탄내가 난다 하질 않나. 엄마, 그 보살, 용하긴 하더라고. 날 보더니, 막, 탄내가 난다 하질 않나. 아, 그리고 그 여자, 사진 보여주고 사주 됐더니, 외삼촌이랑 궁합이 안 맞는다고. 다시 상대 물색해서 연락준대. 그 보살이 갑자기 몸이 뜨겁다고 뒹굴고 난리쳐서 어, 나 하마터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 어, 나올 땐 너무 무서워서 막 뛰어왔다니까? 어머야 그랬냐? 진짜 죽은 우리 오라버니가 왔을까? 나도 순간 진짜 우리 꼬마 외삼촌이 왔나 싶더라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오빠 젖은 사람이지만 얼른 짝이라도 맺어줘야 구천에서 덜 한스럽지. 자꾸 엄마 꿈에 나타나 갈 데가 없다고 문 밖에서 울고 섰으니 원, 엄마가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러게, 서보살님이 연락 준다니까 기다려봐야지 뭐. 서보살이 마땅한 신부를 찾았다고 연락을 한건 며칠 뒤였다. 서로 인사들 나눠요. 이쪽은 신랑 측, 이쪽은 신부 측 가족이야. 사주궁합이 딱딱 들어맞아. 더볼 것도 없어. 덕자가 조심스럽게 나섰다. 저,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덕자 또래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정장케. 입을 열었다. 우리 동생은 무척 야무졌는데 여섯 살 되던 해 갑자기 돌림병을 앓다가 네, 서고살이 나섰다. 자자, 잘됐지 뭐. 영가들 서로 아픔 하니까잘살 거유. 우리 장군님이 이두 영가들 사주는 아주 딱 둘러붙는데 더볼 것도 없대. 아무 걱정들 말고 오늘 모인 김에 당장 혼인날 잡읍시다. 신랑측이 혼례계약금 내고 자자 얼른 예물이랑 준비할 것들 좀 받아 적으슈 혼례는 전통방식으로 해야 영가들이 좋아하거지. 내 앞전에도 말했듯 부부 천도제까지 지내야 하니까 준비들 해요. 날짜는 사흘 후인 9월 9일 밤으로 정해졌다. 우연의 일치였지만 다음날은 외삼촌의 기일이기도 했다. 그날이 왔다. 덕자와 진숙은 폐집 유리문에 사정상 이틀 쉰다고 써붙이고 밤에 출발했다. 월미도 광장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거대한 행사에 쓸 가설 무대가 완성 단계였다. 서고살이 적어준 길 주소를 갖고 찬영이 덕자와 진숙을 태우고 차를 몰았다. 산속 구비구비 돌자 삼색 대나무 깃발이 펄럭이는 게 보였다. 굿땅에 모인 여러 명의 법사들과 보살들이 분주했다. 청색, 홍색 양초와 기록이 초래상이 성대하게 차려져 있었다. 스님처럼 생긴 남자가 먼저 개식 타종을 울렸다. 식은 실제처럼 엄숙히 진행되었다. 신랑 영가와 신부 영가도 정식으로 인사를 나눴고, 양쪽 가족들 상견례가 먼저 이루어졌다. 인사를 마친 가족들은 모두 뒤로 물러났다. 홀례식이 시작되자, 주인이 문 밖으로 나가 신랑 영가를 맞이했다. 신랑 시자 도우미가 기러기 머리가 왼쪽을 향하도록 들고 초례청으로 들어섰다. 진숙 부부와 덕자는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구경했다. 신랑 시자가 목과 기러기를 신부 영가 쪽에서 준비한 소반 위에 올려놓았다. 신랑 시자가 뒤로 물러나 절을 두번 했다. 차근차근 진행된 영혼 결혼식. 신랑 신부 맞절이 있고 혼인서약서를 법사가 읽어내려갔다. 한 스님이 이제 외로워 구천을 떠돌거나 가족들 성가시게 말고 부부가 잘 살라며 축사했다. 구땅 위쪽 작은 골방에 신랑 신부 영가를 누이고 신방을 차려준 후 병풍을 치고 모두 밖으로 나와 평상에 둘러앉았다. 자정이 지나 10일이 되었다. 진숙의 외삼촌 기일이기도 했다. 일행들 모두 밤 1시가 넘어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 덕자와 진숙과 찬영은 긴장해서 입이 깔깔했다. 법사와 보살들은 술과 고기를 실컷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서보살이 뻘쭘히 서 있는 양가 식구들을 평상으로 불렀다. 이리 와 앉아요. 잔칫날은 다 같이 웃고 떠들어줘야 신혼부부가 잘 사는 거야. 서보살 뒤쪽에 있던 얼마 전 신을 받은 젊은 애기보살이 평상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홀레식 내내 서보사를 신엄마라 불렀다. 아니, 이 밤중에 누가 개라도 잡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매스꺼 죽겠네. 탄내가 너무 지독해. 서보살이 애기보살을 이상하다는 듯 봤다. 야, 태우긴 누가 뭘 태운다 그래? 아무 냄새도 안 나는구먼. 탄내가 안 난다고요? 언니, 나는 방금 전부터 탄내가 엄청나는데? 탄내도 그냥 탄내가 아니오. 노린내가 지독해. 난 코를 못 들겠는데, 나만 느끼나? 서고살이 입안 가득 고기를 씹으며 화장 짙은 누나를 굴리다 이상하다는 듯 주변을 돌아봤다. 진숙의 식구들도 어리둥절했다. 곧당 수도가에서 손을 씻던 애기보살이 갑자기 처마 밑에 서 있는 찬영을 노려봤다. 그녀가 벌떡 일어서며 실성한 듯 소리쳤다. 너, 너구나. 너한테서 탄내가 나네. 맞지? 너 불속에서 살지? 대뜸 찬영의 소방관 직업을 알아맞히는 애기보살. 네? 어, 네, 네. 순간 깜짝 놀란 찬영의 낯빛이 창백해졌다. 진숙도 덕자도 신부축 가족들도 눈이 동그래졌다. 애기 보살이 일어나 찬영에게 가까이가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야, 이 냄새와 달라. 더 고약한 냄새야. 지금 살같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 아주 끈적끈적해. 아, 씨발, 불이 안 꺼져. 그런데 죽지는 않네. 아이가 아직 살아있어. 뜨겁다고 펄펄 뛰어다녀. 아이가 산채로 타고 있다고. 어떡해, 아이가 살려달래. 산채로 타고 있어. 애기보살 말에 서보살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왔다, 신랑이 왔어. 왔다, 왔어. 왔어, 신랑이 왔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진숙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지며 외쳤다. 아, 어, 이게 뭔 냄새야? 진숙도 어디선가 심한 탄내가 점점 더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 어, 대체 무슨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 진숙이. 역겨워하며 쉬지 않고 토했다. 진숙과 애기보살이 동시에 구역질을 하며 맨발로 마당에 주저앉았다. 찬영은 아내의 낯선 모습에 놀라 달려가 진정시켰다. 여보, 정신 차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어? 괜찮아? 진숙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다. 여보, 너무 뜨겁고 괴로워. 나 죽을 것 같아. 으이! 진숙이 연거푸 구역질을 하며 고꾸라졌다. 찬영이 진숙을 부축하려 하자 서보살이 평상에서 달려와 찬영을 말렸다. 이미 그들은 모두가 벗어 발이었다. 구땅 그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야산 둘레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이봐, 당신 저쪽으로 물러나 있어. 지금 영가가 살리려고 하는 거야. 나도 괜찮아.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설마 자기 조카인데 죽이기 하겠어?" "한 번 들어보자고. 무슨 한이 그렇게 많아 조카 몸을 빌리려 하는지." 덕자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꼼짝 못한 채 딸과 사위와 우왕좌왕하는 보살들을 바라봤다. 어서 징이랑 꽹과리 가져와. 어서 망자가 오셨다. 애기 보살이 목에 핏발을 세우며 외쳤다. 병상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법사가 버선발로 법당으로 달려 무구들을 가득 들고 마당으로 달려왔다. 애기 보살이 방울과 부채를 들고 겅중겅중 뛰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서보살과 법사가 아무데나 주저앉더니 북과 징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덕자도 찬영도 확연히 뭔가 타는 노린내를 맡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것은 시체 썩는 내와 탄내가 한데 모아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냄새였다. 이따금 서보살과 법사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지독한 악취였다. 덕자도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렸다. 찬영도 욕지기가 올라오는지 영거푸 바닥에 침을 뱉었다. 한밤 중에 갑자기 굿땅이 발칵 뒤집혔다. 북소리, 꽹가리소리, 징소리, 방울소리로 산 전체가 뒤집히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마당 한가운데서 진숙이 실성한 듯 허공을 계속 노려봤다. 진숙의 눈이 술에 취한 듯 하늘을 보며 뭔가를 손짓했다. 찬영은 아내 눈이 향한 곳을 올려다봤지만 거기엔 깜깜한 어둠뿐이었다. 북을 치느라 온몸이 땀에 젖은 서보살이 진숙을 향해 외쳤다. 그래, 잘 왔어요. 말해요. 이렇게 망자가 어렵게 오셨으니 시원하게 할말다 하세요. <laughs> 서보살의 말이 끝나자 진숙은 더 세게 몸을 떨며 절개하기 시작했다. 덕자는 더 이상 서있을 힘이 없었다. 진숙의 행동은 68년 전 그날 창공을 보며 놀라 외쳤던 오빠의 절규와 너무 흡사했다. 덕자는 이 현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진숙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다. 저기 저기 하늘 하늘의 불. 어, 오지마. 진숙이 두 팔로 얼굴을 감싸고 마당으로 쓰러졌다. 그 눈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것이었다. 그녀의 눈이 점점 붉게 충혈되며 초점을 잃어갔다. 진숙이 다시 일어나 또 밤하늘을 손짓했다. 시간은 깊어져 새벽 3시로 넘어가고 있었다. 저기! 그녀가 혼잣말처럼 몰아 중얼거렸다. 온다! 또 온다! 으! 불! 불! 얼마 못가 그녀의 눈은 실성한 듯허옇게 뒤집혔다. 불 저기 불! 그녀가 한참 허리를 꺾고 수많은 오물을 마당에 토해내더니 이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 아하, 아하, 엄마 무서워! 아하. 통곡하며 울던 진숙이 허공을 향해 또 외쳤다. 온다? 저기 불... 불... 불이 또 온다. 아... 누군가 그날의 광경을 생생히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지금 다시 그것들이 그녀 눈앞에 보기 시작했다. 밤이면 꾸던 그 악몽, 그것이 눈앞에 거대한 스크린처럼 펼쳐졌다. 화약 냄새가 섞인 비린 바닷바람이 코로 느껴지는 순간 진숙은 그 자리에 실신했다. 1950년 9월 10일 새벽 1시 월미도 섬 사람들마다 이미 낙동강까지 뺏겼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피난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얼기설기 지은 판잣집에서 밤을 맞았다. 인천 상륙작전을 나흘 앞둔 그 시각. 메가더가 사령관인 UN 본부에서 극비로 엑스레이 작전이 시작됐다. 해병 전투 비행대대 소속 폭격기들이 긴급히 어딘가로 날아올랐다. 같은 날밤 12살 덕영과 9살 덕자는 부모님과 함께 판자집에서 잠이 들었다. 꿈결에 굉음이 잠시 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고요했다. 덕자는 오줌이 마려웠다. 엄마 나 오줌. 폭격기들은 일제히 고도를 낮추고 월미도 상공으로 진입했다. 엄마 오줌 마려워. 아홉 살 덕자가. 바지를 쥐고 어둠 속에서 엄마를 흔들어 깨웠다. 새벽 미명의 폭격기들은 하늘을 이동하는 철새 무리처럼 보였다. 잠시 후, 불로 된 무수한 빗줄기가 작은 섬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깊은 잠에서 깬 엄마는 앉아 졸고 있는 덕자를 안아서 요강에 앉혔다. 폭격은 섬 동쪽부터 시작되었다. 요강에 앉힌 덕자를 반쯤 품에 안고 엄마는 곁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다. 어렴풋이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에 엄마는 덕자를 자리에 높이고 밖을 내다보았다. 월미도 바닷바람이 집 안으로 후 들어왔다. 저 멀리 월미도 방파제 쪽이 대낮처럼 환했고 사람들이 허둥지둥 달아났다. 어미야추축이다 모여. 거적대기를 들추고 밖을 내다보던 덕자 엄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여보, 여보, 덕영아버지. 멀리서 몸에 불이 붙어 절규하는 사람들은 불새들이 춤추는 것 같았다. 아수라장이었다. 마을은 이미 거대한 불바다였고, 비명은 하늘을 찔렀다. 도경아버지! 큰일 났어요! 여여보! 어서 일어나요! 도경아버지! 난생 처음 보는 지옥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아주 작은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사격이 퍼부어졌다. 큰일 났어요! 도경아버지! 수십 발의 네이팜탄 투하와 함께 불비로 쓸어내듯 기관총이 난사되었다. 폭격기는 저공 비행으로 덕자의 가족이 잠든 작은 판잣집을 향해 다가왔다. 여보, 덕경아 덕자야, 어서 일어나, 빨리! 엄마의 간절한 외침보다 불을 뽑는 검은 독수리떼가 지붕 위에 먼저 도착했다. 피하기엔 너무 늦었다. 허공에서 터진 네이팜탄은 판잣집을 삽시간에 태웠고 젤리처럼 끈적이는 불은 이불과 사람 몸에 함께 둘러붙어 지글지글 끓었다. 섭씨 삼천도 불비가 쏟아져 내리던 월미도 밤이었다. 집들은 얇은 한지처럼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악마의 입처럼 검게 일그러진 출입구들. 크거나 작은 불기둥이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달려나왔다. 불은 한번 물면 놓아줄 줄 모르는 독사처럼 사람들을 친친 휘감고 있었다. 동만의 집도 그 옆집도 또그 옆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네이팜 타는 가족과 가족들에게 가장 악마같은 성능을 갖는 저주의 불이었다. 가족과 자식 몸에 불이 붙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수많은 가족들이 전염병처럼 불이 옮겨붙어 함께 부둥켜 안고 다 죽었다. 젤리처럼 몸에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 귀신불에 삽시간에 피부가 검게 익고 용암처럼 피부 속 지방층이 들끓었다. 이 악마의 불이 적군도 아닌 아군에 의해서 월미도에 쏟아졌다. 그날 네이팜탄 불덩이에 진숙의 외삼촌 12살 덕영이는 산 채로 불에 타 죽었다. 아버지는 덕영이 옷에 붙은 불을 허겁지겁 털다. 불이 온몸으로 번져. 다 죽었다. 어린 덕자는 몸에 불이 붙어 절규하던 덕영 오빠 손을 잡아주려다. 불씨가 발등에 떨어져 옮겨 붙었다. 그때 덕영 엄마가 실성한 듯 외쳤다. 덕자야, 개펄개펄로 갯벌, 달려가 얼른, 얼른 가서 굴러와서! 그 외침에 모든 불기둥들이 일제히 개펄로 달려가 몸을 뒹굴었다. 산소가 차단되어야 꺼지는 내이팜탄 덕자는 다행히 한쪽 다리만 태우고 겨우 살아남았다. 날이 밝자 개펄에는 사지가 익어 떨어진 조각들이 허다했다. 그렇게 벌밭에서 비명들이 죽어갔다. 동만내도 그날 밤소옷바람으로 대피했다. 근질기게 따라오며 갈겨대는 기총소사. 개펄을 향해 한참을 달리다 보니 동만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동만 아버지! 어디 있어요 동만 아버지! 한밤중 난리통에 남편을 찾지 못한 동만 엄마는 아들만 데리고 펄 밭으로 달려가 숨었다. 그러나 다음날 쏟아진 네이팜탄에 어린 동만은 하체에 불이 붙었다. 동만 엄마가 펄을 퍼다 온몸에 발라 동만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폭격은 사흘, 낮밤 계속되었다. 사흘 후 불에 탄 시체들을 해변 한쪽에 모아놓았다. 동만아, 너그 아버지 찾아보자. 넋이 나간 동만 엄마는 헛개비처럼 걸어 다녔다. 기다란 수덩이를 줄지어 놓은 듯 시신들은 모두 새까맸다. 주검들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비명을 지르는 데 사용한 듯 입이 크게 벌어져 있었다. 처참한 주검들은 불에 검게 끄슬린 짐승처럼 사지를 허공으로 들고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아버지,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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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동만이 울며 시체 속을 걸어다녔다. 모두가 검게 타 누가 누군지 알아볼 길이 없었다. 동만아, 누구 그 아버지 좀 찾아봐라. 누구 그 아버지 대체 어디냐? 동만 엄마는 급기야 시체들의 입을 강제로 하나하나 벌려 보기 시작했다. 아이고, 동만 아버지. 아이고, 당신이 왜 여기 누워있어, 동만 아버지. <laughs> 이럴었지요. 한참 동안 시체 입안을 살피던 동만 엄마가 어금니 안쪽 금리를 보고 남편을 찾아내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해변에 가매장한 무수한 무덤은 얼마 못가 미군들의 불도저에 깔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사흘 후, 인천 상륙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폭격이 다시 시작되자 결국 동만 내도 덕잔에도 그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들 모두 군 작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월미도 집을 떠나야 했다. 그들은 끝내 월미도로 돌아갈 수 없었다. 영영. 혼절한 진숙이 깨어난 건 한참 후였다. 정신을 차리기 직전 그녀는 꿈인 듯 생시인 듯 어린 외삼촌과 그 곁에 예쁜 화관을 쓴한 소녀를 보았다. 그들 둘은 손을 잡고 서서 진숙을 향해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진숙은 굿땅에서 그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말이 없었다. 덕자도 찬영도 모두 지쳐 있었다. 조금 더 달려가니 월미도 소라 횟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무척 피곤해 보이는 진숙이 힘겹게 횟집 셔터를 올렸다. 횟집 내부에서 생선 비린내가 와락 달려들었다. 저쪽 광장 한켠이 밀고 밀치며 또 소란스럽다. 진숙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다 말고 그쪽을 뚫어져라 보았다. 특별 단속반이 나왔는지 시위대 마이크와 전단지를 뺏고 뺏기느라 신랑이가 한창이었다. 월미도 민간인 미군폭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멀리서 불어온 강한 해풍이 창백한 현수막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다. 그 틈에서 누가 밀쳤는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동만 아지의 구분 등이 바닥으로 쿵 꼬꾸라졌다. 진숙은 순간 가슴이 콱 막혀 숨을 쉴수 없었다. 손가방을 아무렇게나 가게에 집어던진 진숙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쪽을 향해 달렸다. 네, 여기까지가 붉은 해변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2018년 스토리텔링으로 쓰는 인천이라는 기획으로 쓰게 된 단편소설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작가가 제일 구성한 작품입니다. 김명희 작가는 인천 월미도 부근에서 집필 활동을 하면서요. 가끔 머리를 식힐 때 월미도를 찾았다고 하네요. 그곳에 갈 때마다 언제부턴가 눈에 들어오게 된 인천 상륙작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구호의 피켓과 현수막.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인천으로 이사온 지 얼마 안 됐던 그녀는 심각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집중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명희 작가는 이 지점에서부터 인천 상륙작전에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들의 눈물과 절규를 낱낱이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고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작가 정신이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흘러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희생자 유가족들의 보상 문제를 수집해 지피를 하게 되었죠.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렇게 긴 시간을 호소했음에도 해결 안 됐던 그들의 응어리와 가슴속 흉터가 김명희 작가의 이 소설이 발표된 다음 해에 유가족 피해 보상 특별 법이 제정되게 되었답니다. 김명희 작가는 본인이 인천에 사는 작가로서 할 일을 한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고 마치 유가족이 된 것처럼 기뻐했다고 하네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